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여러분들의 대리만족, 대리 힐링을 해드리기 위해서 건프로 다육이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계세요. 샤넬 하면 트위드, 에르메스 하면 캘리백, 다육이 하면 건프로. 이렇게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생각나는 다육이 채널이 되고 싶어요. 옥수수밭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옥수수를 먹는 날이에요. 만반의 준비. 아, 작년에요? 오 마이 갓. 꺾었어요. 어떡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옥수수 대 꺾은 거 저희 시어머님께는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조화 농장에 도착했어요. 요새는 참새 방앗간이죠? 건프로가 자주 가는 멀로 철화. 창가에 올려놓고 매일 얼마나 크는지 확인하세요. 미니 방울봉랑. 다육이들은 하루에 6시간은 햇볕을 봐야 해요. 신여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포토샵도 도전해보고요. 카리스마 뽐내는 다사랑. 다사랑 모주로 사용되는 6종 도감마리아예요. 그래도 야속하긴 고기를 싸먹을 수도 없고 열매가 맺히지도 않지만 어떡해요? 이렇게 눈이 행복한데? 이 모든 아이들이 다 6종 도감마리아 자부들입니다. 하늘 아래 같은 이름 다육이, 같은 디자인은 절대 없어요. 다 제각각 자신들의 수영을 뽐내고 있답니다. 다행히 저희 구독자님들은 무섭거나 센 언니는 없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건프로가 간혹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초보분들이 키우기 쉬운 홍포도나 뭐 집시, 뭐 벤바리스, 수연, 맵이나 라울, 천대전송 이런 아이들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마디바도 적극 추천이요. 영롱하고 선이 너무 고운 레몬 나이트. 구독자님들과 유쾌하게 만나는 그날까지 한 분 한 분 댓글 다 읽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철화. 물이 잘 빠지는 화분이 다육이는 진짜 중요해요. 물이 빨리 말라야 돼요. 되도록이면 불쌍하게 키우세요. 정말 물을 줘야겠다 싶으면 빗물을 맞추면 정말 좋죠? 전국에 계신 왕언니들, 주말 동안은 식구들과 얼굴도 마주하고 눈도 마주치며 식사도 하시고 테레비 재밌는 음악도 들으시고 영화도 좀 보세요. 스마트폰만 너무 보시면 어깨 아파요. 시력도 피곤하고요. 아니 뭐 그렇게 비싸게 사도 비 한번 잘못 맞으면 한 방에 훅 가는 이 연약한 아이들. 물론 우리 왕언니들이 연약한 다육이들 지켜주면 좋죠. 그치만 주말 동안 아주 잠시라도 우리만의 시간, 우리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요. 다육이는 햇살, 그리고 물, 바람만 있으면 자기들이 잘 알아서 커요. 적당한 관심? 이맛, 처맛, 이래도 저래도 다육이는 그렇게 키우는 재미로 보는 거예요. 다육이는 우리의 건강한 취미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오돌도돌 입이 반딱반딱.
한쌈 해야 되는 단애의 여왕. 앙팡금. 여러분, 주변에 스마트폰이 보이면요, 유튜브에서 건프로 다육이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가족 중에 한 명씩 소환해주세요. 숙제. 알젠티아 금. 홍매화. 우르스프런 기아룸? 기아룸? 넌 뭔데 이렇게 비싼 몸값이니? 단단해 보이는 투구. 미누턴. 빌로봉. 어우, 이름이 어려워서 긴장돼요, 여러분. 트랭카듐. 그럼 여러분, 조화다육농장 투어 재미있으셨나요? 건프로 다육이 채널에서 열심히 다육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따른답니다. 아마 천국이 즐겁다면 이렇게 요즘처럼 즐거운 기분 아닐까 싶어요. 매일매일 다육이도 볼 수 있고, 영상도 제작하고, 여러분과 댓글로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머지않아 여러분과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건프로가 많이 많이 다육이 정보 가져올게요. 지금 보고 계신 아이들은 6종 도감마리아와 창종류 아이들이에요. 조화다육농장은 6종 도감마리아 전문 매장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하나하나 건프로가 섬세하게 여러분께 다육이에 대해서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방송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여러분도 열심히 다 함께 다육이에 대해서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